미주 씨 MBTI 아, 뭡니까? 아 저는 다들 조금 놀라실 수 있는데 2로 시작하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아니요? 저는 IS? 저는 IS? 우와. 아니 I가 그 내향형 I 아닙니까? 맞는데 근데 제가 I가 또 뭐냐면 혼자 있을 때 길을 조금 받는 거를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오. ISP. 혜린 씨 나오나요? 애교? 오! 혜린? 아, 나오네. 잠깐만. 나오네. 대박. 아니 전가 봐요. 애교 없는 걸로 알고. 저 애교 진짜 안 돼? 저 애교 진짜 안 돼? 아우. 비염 수술, 비염 수술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 그래. 아닌데. 난가 오늘 개주투? 어, 개주투. 아우. 오빠 너무 하시네. 아니, 이렇게 귀여운데. 지금 깨물하트가 원조 만든 거예요? 제가 일단 팬분들을 팬사인회 자리에서 봤는데 너무 반가운 마음에 네. 이달의 소녀의 달을 만들었다가 머리에서 이제 팔 아파서 딱 내리다가 이제 깨물었더니 하트가 됐어요. 오. 그랬더니 이제 그게 팬분들이 음자를 만들어주셔서 깨물하트로 이렇게 유행을 만들어주셨어요. 천재다 천재. 아우. 진짜 나 너무 불만스러운 거 하나만 얘기해도 돼요? 왜요? 왜? 오빠 저한테는 막 아이고 이거 한 번도 안 했으면서 추가해야 할 때는 아이고 아니 이제 이게 자 미주 예예 예. 나 진짜 너무 속상하고 지금 이제 의자가 여기 앉으면 알겠지만 엄청 떨리잖아요. 지금 빅데이터 한목 중에 성대모사 요거는 어떤 건지 알아요? 우리 짤. 아 이거 유명하지. 회사짤. 저는 저거 떠납니다. 저는 저거 떠납니다. 그렇게 떠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떠납니다. 이렇게 왜 떠나요? 그렇게 안 떠나지.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자 갑니다. 레디. 액션.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새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와, 야, 오. 야, 100%. 아니 너무 똑같아. 만약 녹음실에서 이거 녹음했잖아요. 그거랑 타양이 똑같아. 감기 조심하세요도 사실 이거거든요. 그러네. 그 톤이거든요. 아, 저 진짜 좋아했어요. 막판에 감기 조심하세요. 한번 꺾으면서 한번 가능합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 이거야. 네. 그 약간 경성통이 있어. 경성통.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 조심하세요. 아우. 최고라고 했잖아. 최고야. 우리 미주 최고야.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또. 아, 네 오늘 지금 약간 펑키하게 한번 했는데 써봐야지. 이게 뭐 이렇게 너무. 와. 재밌다. 와. 재밌다. 너무 열받아. 아니 왜 열받아? 미주. 너무 귀엽고 재밌잖아요. 아니 재밌는 게 아니라 예쁘다라고 해주셨었어야죠. 제가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했는데. 저 ENTJ래서. 아 미주 올라가는 건 좋은데 옆에 준영이 크게 놀래가지고 괜찮아요? 나 깜짝 놀랐어. 나 지금 심장마비가 벌렁스. 와 재밌다. 이야. 요즘 MBTI에 대한 재미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직장인 870명 대상으로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협업하고 싶은 동료의 MBTI와 협업이 좀 부담스러운 동료의 MBTI를 조사를 했는데 먼저 가장 협업하고 싶은 동료 MBTI 난데 그거 난데 오로지 이 사람과 같이 하겠다 나다 나 IS IS 아이라고? 아이예 아이 이상하네 이거 내가 근데 좀 사람 편하게 해주는 그게 좀 있긴 있어요 그래요 많이 불편한데 자기야 아니야 자기야 왜 그래 아니야 미안해 IS TP입니다 TP?
ISTP입니다. 아. ISTP 하나 차이. 그러니까 이 ISTP를 가진 분들이 아이디어 뱅크래요.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네. 제가 이 Who Am I를 촬영하면서 아, 내가 가끔은 ISTP일 수도 있겠구나라고 제가 생각했어요. 야 진짜 너무 꼴보기 싫다. 왜 이러냐. 감정 기복이 없어요? 다이나믹하지 않고 그냥 저는 일정합니다. 항상. 차분한 성향은 아니잖아요. 차분하죠. 제스처 자체가 차분하지가 않은데? 되게 차분해요. 다음 키워드 보여주세요. 순납? 아. 순납? 아, 또 아주 그냥 또 귀 넘긴다, 귀 넘겨. 순납? 왜 그래, 갑자기? 거울 놓고 하는데? 순납! 또 있어, 하나 더 있어요. 오케이. 하나 더? 보여주세요. 미주 너, 야 미주 왜 실망하냐? 아 너무, 저 이분 너무 좋아요. 어 진짜로?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훈남의 모습으로 도착을 했는지. 아, 이분이 또, 또. 예, 남친룩의 또 정석이거든요. 아 남친룩의 정석이죠 이 친구도. 예예. 예. 자 오늘의 코야마의 네. 주인공 나와주세요. 훈남. 훈남 훈남. 자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립니다. 문이 열리네. 아, 어, 아, 어, 아, 하네, 아,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저희 MBTI 소장님 저기 박사님처럼 입고 왔네. 난 이렇게 주인공이 되는 게 처음이야. 좋아한다. 신기해요, 신기해요. 이런 거 좋아해요. 이거는 좀 관종이에요. 아, 이런 거 엄청 좋아해요. 건망증이 원래 많아요? 아 제가 많이 고친다고 고쳤는데 되게 덜렁대고 섬세하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거. 뭐 일단 외출을 할 때도 기본적으로 한 번에 못 나가요. 야 있어 있어. 어 그런 사람 있어. 어 나랑 있어 있어. 나도 그래.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차 키를 안 가져 나온다. 맞아 맞아. 그런 일 나도 뭐, 엄청 많아요. 근데 노력하는 모습은 전 좋았어요. 그러니까 아, 메모를 하잖아. 최대한 안 꺼먹으려고 메모를 하는데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까먹은 거야. 그게 열받는 포인트인 게 써놓고 그거 여기 있는데도 아 없네 이러고 지나가. 그러니까. 이 얼마나 열받아. 아 좀 대충 봐. 막 그리고 약간 좀 꼼꼼한 여성분을 만나면 네. 아주 천생 연분일 것 같아요. 네, 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어, 꼼꼼한 네. 여자친구. 꼼꼼한 여자친구. 꼼꼼이를. 또 미주가 꼼꼼합니다. 제가 한 꼼꼼도 하거든요. 아, 너무 꼼꼼해서 골치 아프지. 골치 아프지. 너무 꼼꼼하면 짜증나 어. 그것도. 골치 아플 정도로 꼼꼼하진 않은데 생각해보세요. 네. 생각해보세요.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미국 저 뭐야? 미국 리액션. 미국 리액션 뭐야? 미국 리액션 이거. 이게 결과가 나오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저는 느낌이 와요. 그 선택에 대한. 저는 느낌이 와요. 그 선택에 대한. 뭐 무슨? 왜 이렇게 끼어 부르는 거야? 주라기 공원에 벨로시랩터가 있다. 옛날 공룡 파충류 같은. 난 보여줘.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머 예뻐. 시트콤 잘 봤고요. 즐거운 상상 채널 S.